국조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상호 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아침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국조특위 네. 열리는 겁니까? 안 열리는 겁니까?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네. 예산안이 오늘 그거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사항이니까요. 그럼 오늘 열리는 거네? 예산안이 지금 민주당은 오늘, 오케이 오늘 했는데 아, 아니지. 국민의힘이 아직 지금 수용을 보류하고 있어서요. 예. 아마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거쳐서 수용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동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또 예산안 합의가 지금 그 법인세인가요? 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 지시기 때문에 네. 1%를 민주당 측에서 양보한다 그래도 네. 그걸 뭐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예산안 예결안 그 통과가 늦춰지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게 아니고 예. 수용을 보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네. 내부 설득을 할 시간을 좀 벌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협상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법인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중간에 주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럼 협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예. 대통령이 직접 박홍근 대표랑 협상하든지 네. 야당 지도부는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가이드라인을 주면 네. 어, 국회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주호영 대표가 만약에 그걸 어기면 네. 이제 일종의 역린이 되는 거고 야당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면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은 꼴이 되니 네.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협상 중에는 대통령은 좀 입을 다무시는 게 네. 현명한 게 현명한 거죠. 만약에 소통할 일이 있으면 네. 당정 협의를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여당의 입장을 전달하면 되지 네.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는 의회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죠. 국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네, 약간 좀 그... 이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그럼 만약에 그 여당에서 말이죠.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완강하게 법인세는 25에서 23% 인하해야 된다. 그거 네. 관철해라. 그거 안 하면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산안이 그러면 이제 엉망되는 거죠. 엉망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뭐 대통령이 치킨 대로 100% 하진 않고요. 이러저러한 중재도 하고 설득도 하는 걸 보니까 네. 오늘 하루 오전 정도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의원님, 네. 만약에 예산 결산 문제 해결이 그러니까 예산 통과 문제가 네. 이번 주에도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가 제대로 안 작동 안 하고 네. 질질 또 끌게 되고, 네. 그러면 국조특위는 안 열리는 거예요? 어, 그거는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단독으로 열심히 안 돼요 위원장님께서? 아니 그건 여야 합의를 깨는 거니까 제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깰 수는 없죠. 아니 이미 예산 결산 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여당에서 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조특위도 그 원래 다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그 깨는 건 여당 그,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통과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예산안이 통과돼야죠. 통과 안 되면 뭐, 국조특위 못 여는 겁니까? 네. 아니 그럼 민주당에서 수정안 제출해서 그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본회의 통과해야 아, 그래요? 국정 조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여야 합의인데 여야 합의를 국조특위 차원에서 깰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제 이번 주를 넘어가서 연기가 되면 네. 사실은 일주일이 더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은 12월 8일, 9일 중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예.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12월 12일부터 해서 사실은 그 한 4주 정도 네. 국정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미 일주일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주 이내로 좁아들었는데 네. 이번 주를 넘어가서 그게 다시 또 일주일이 이제 좀 줄어들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주 남짓한 기간 안에는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필연적으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면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그 연장하는 거는 국조특위에서 무리는 없습니까? 국힘에서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할수 있죠. 할수 있습니까, 그럼? 2주 만에 국정조사를 할수 없다는 것은 네. 그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알수 있는, 아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볼때 크게 뭐 그거를 방해해서 몸싸움하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순간 네. 유족과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되죠. 저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연장하게 되면요. 이게 네.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까, 국정조사가? 네? 국정조사가 막 연장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연장하게 되면 이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건 횟수 제한은 없는데요. 네. 연장을 뭐몇 번씩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되게 그럼 며칠 정도 연장을 연장? 충분하게 하면, 연장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하면 네네. 되죠. 네. 아, 그러면, 실제로 국정조사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기간이 길다고 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특검 같은 거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건 수사 기간이니까요. 예. 그래서 수사를 한참 하다가 기간이 딱 끊기면 수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조사는 어차피 회의를 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회의를 매일 여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정조사하는데 청문회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뭐 이런 헌정조사 이런 거는 횟수를 어차피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네. 기간이 길다고 해서 조사를 잘할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 지금 조사 작업에 착수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부터 네. 자료 요구하고 분석하고 지금 질의 준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하는 거는 본조사. 그러니까 현장을 가고 뭐 기관들 불러서 질문하고 청문회 이렇게 하는 것을 본조사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본조사를 위한 지금 예비조사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럼 근데 자료 요구도 하고 막 그러시겠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자료를 잘안 줘요, 이것들이. 안 줘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저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해보면 예. 당연히 줘야 할 자료도 지금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근데 기간이 길다고 주는 게 아니니까 압박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지금도 예비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위원장님. 만약에 자료도 네. 제대로 내놓지 않고, 앞으로도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놓게 해야죠. 만약에 그 자료가 안 아, 내놓어지면은, 방법이 다 있죠. 근데 어차피 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당 때도 사실 자료 잘안 내놓은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피감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전술적 그 자기들이 방법인데, 네. 그런 걸다 빼내고 또 그걸 잘 분석하는 것이 의원들의 능력이죠. 네. 능력 있는 의원들이 배치된 거죠,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정조사 의원들은 여야 다 지금 다 의원들 명단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그 저기 그 국정조사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아, 국정조사 특위에서 목표로 예. 삼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 아무래도 이제 저 유가족들하고도 지금 이제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네. 진실 규명 네. 그다음에 진상 규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왜 막지 못했나 또왜 이렇게 인명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나 이런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것들도 진상 규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비극적인 참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 거냐 이런 문제들을 주로 국정조사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나옵니까? 증인이죠. 증인 출석되나요? 그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법적 증인입니다. 기관장들은 다 법적 증인들이죠.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뭐 오세훈 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네. 뭐 이런 분들은 그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관장들은 네. 의무 출석 대상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 국민의힘의 위원들 참석을 안 해도, 국정조사를 거부해도 다 나올 수 있는 거,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나오면서 나오지 말라고 선동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고발당하는 거죠. 고발당하는 거예요. 네. 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그 국회 상임위원회는 출석을 안 해도 고발당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고발당하죠. 고발당하면 그몇 년이나 감옥 갑니까? 그 사람들?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범죄 행위가 중합니까, 아주?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불출석해서 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서. 예. 네, 위증은 처벌이 좀 엄한데 네. 불출석만으로는 뭐 처벌이 엄하진 않죠. 아니, 저희들 이제 들은 생각에 이런 네. 말씀을 제가 자꾸만 생각밖에 하냐 하면은, 네. 이게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는 행태를 보면 말이죠. 어떻게든지 네. 국정조사 안 하려고 말이죠. 장제원인가? 그 양반 하면서 국정조사 합의한 게 잘못됐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된다 한들 예.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아,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 자유지만, 고발당하면 본인은 처벌받으니까요. 네. 어쨌든 무죄는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요. 출석을 하지 않거나 위증을 한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네. 무죄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정당한 사유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해외 출장을 갔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예. 자, 과거에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을 때에, 그때 제가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농성으로 가고 국정감사를 거부했었어요.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나서 네. 일면 탑으로 워낙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크게 보도되니까 예. 일주일 만에 항복하고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안 들어오면 손해보는 거는 안 들어온 축이지. 안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네. 다른 일반적인 국회의 프로토콜하고 좀 달라요. 네. 워낙 윤석열 정권이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많이 하기 상상을 초월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을 해야죠.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국정조사 기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 3주 정도면 될 것이다, 위원장님. 뭐 네, 3, 4주 3주 정도. 정도면은 좀 빡빡하게 맞출 수 있는데, 네. 2주 정도로는 뭐 불가능하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90일이었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 기간이. 근데 네. 세월호 유족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충분히 조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문제를 이번에 이태원 그건 참사. 기간 때문이 아니고, 네네. 조사에 정부 기관들이 협조를 안 해서 생긴 문제인데, 네. 기간 문제보다는 이제 어떻게 협조를 받아내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처벌 책임 규명을 당하는 기관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은폐하거나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진실을 드러내는 능력의 문제지, 꼭 기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사회 참사는 사실은 한번한게 아니고 한두 번 했거든요. 아, 근데 예. 유가족들이 워낙 가슴 복장이 터지셔서 예. 제대로 된 진실감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했는데, 네. 그래도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건 기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4주 정도 이상은 필요하다. 아, 그럼요. 네. 네, 최소한. 최소한 3, 4주 정도 네,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추측에 의하면은, 우리 우상호 위원장님, 추상 같은 위원장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위원장은 어차피 진행을 하니까요. 예. 이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이제 질의응답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이제 밝혀내야지. 뭐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을 무시하고 혼자 질의응답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 나쁜 놈들 확실하게 나오게 하고 말이죠. 네? 방해하는 놈들이 있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내보내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워낙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색뚱맞은 질문을 네.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고생하시는 위원장님한테. 자, 하여튼, 유가족분들 여러 번 보셨죠? 네. 뵙고 전화도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유가족들이 요구사항이에요. 네. 성역 없는 진상을 규명해주고 네. 책임자를 처벌하고 예. 재벌 방지 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절규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도 증인 출석으로 나오시나요? 어떻게? 네, 그럼요. 그 저기 이제 그 그쪽에 적절히 상의해서 네. 유가족과 생존자들 네. 그분들의 증언을 안 들으면 현장 여러 가지 당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반드시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야죠. 좋아, 위원장님, 그 천공인가 그 양반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말이죠. 이게, 뭐, 가서 추모해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가서 추모하고, 또그 아이들 희생이 뭐, 나라에 무슨 기회가 왔다고?
그런 얘기하고 말이죠. 지금은 저 증인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아직 교섭 중이어서 네. 제가 아직은 뭐 증인을 어떤 분들을 부르는지 정확하게 네. 보고는 쓰지 못했습니다만 네. 아마 그런 주술가들 그런 미신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그 술자리에 안주거리는 될지 몰라도 예. 국정조사 선대 나와서 불러 앉혀놓고 질의응답할 정도의 인물들은 아니지 아니, 실제로 않겠습니까? 국정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게 여러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구회라 사장님. 네, 그냥 의심하고 계신 거죠? 아니, 언론에서도, 아니, 신문도 안 보세요, 위원장님? 얼마나 얘기해요, 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개입했다고 하는 확증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뭐 묘하게 일치하네 이렇게 이제 느끼게 해주는 보도들이죠. 그런데 그 적어도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천공이 개입한 일은 없으니까.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너무 국회의 그 국정조사를 희화화하면 안 됩니다. 아, 그게 희화예요? 헌진법사나 아니, 무슨,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청공회의 국정에 개입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거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의 소리에 출연시키시죠, 그냥. 아, 그 사람이 서울에서 나오겠어요? 우상호 국회 위원장이 출연시킬, 나오셨으면 됐지. 국회 출연시켜서 네. 제도권에서 다룰 정도의 인물 아닙니다. 그런 아, 그렇게 인물들은. 판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제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이후에 또 국정조사 기간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예, 네. 우리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아침에.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